네, 레이싱 게임. 그래서 이제 출발 부분과 이제 구성 부분을 보면은요, 이 레이싱 게임. 여기에 출발 부분, 도착 부분, 그리고 토끼, 거북이가 딱 있고요. 얘네들이 출발해서 여기 이제 도착 이쪽 부분에 통과를 했을 때, 얘가 완전히 여기 통과했을 때, 예, 승자를 누가 더 먼저 들어왔는지 판별을 해줘야 되겠죠. 그 판별을 누가 해줘요? 펑션이 해주는 거죠. 펑션. 그리고 이제 이 레벨에 따라서 토끼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끼 출발을 따로 그냥 시켜볼 수 있고요. 거북을 출발시키면 토끼가 자동으로 출발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출발이 됩니다. 거북만 출발하면. 출발하면 자기 것만 누르면 돼요. 이것만. 그리고 처음으로, 그러면 새로 고쳐진 거죠. 릴리 플래시. 네,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의 사이트입니다. 만들어서 조카들하고 놀아보세요. 요즘은 롤플레잉 게임하고 뭐, 예, 뭐 게임이 뭐 3D고 뭐다 그런 시대인데 좀 어린애들이 정확하게 보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만들기 위한 기본 바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깃도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요거 브라켓도 띄우겠습니다. 브라켓. 네, 브라켓에 이 JS에다가 지금 접어놓으니까 JS 학습에 보면은 레이싱 PJ라고 여러분들 거기다 넣으시라고 있어요. 레이싱 PJ. 자, 레이싱 PJ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인덱스 파일 하나 만들. 파일 만들기. 첫 페이지는 인덱스. index.html 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racing pj. 네, racing pj. index.html. 인덱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 형식을 좀 느낌 표탭 해가지고 메이트 PJ라고 딱 해주시고. 오케이, 여러분 달아볼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링크 어쩌고 한 요거 있죠? 제가 드린 거. 네, 링크 href 요거 제가 보내드린 거 카피해서 여기다 붙이세요. 웹 폰트예요. 주쿨 쿠알리인가 뭐, 이 채. 레이싱 채. 자,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를 여기다 쓰겠죠, 저희가. 스타일. 여기다 스타일 시트를 쓸 거고요. 저희가 뭐, 배경 같은 거 하나 깔고 타이틀 넣고 이제 쭉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HTML 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HTML. 여기 이제 함수 만들기를 쭉할 거예요. 그냥 오리지널한 함수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타이틀. 1번 타이틀. 타이틀 하나 H1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네. H1 타이틀 아이디는 empty 이렇게 하고 empty 타이틀 여기다가 racing game racing game 네 그래놓고 이제 메인 스테이지를 두 번째 만들어 줍니다. 메인 스테이지 메인 스테이지 박스 하나 만들고요. 메인 스테이지 박스. 그래서 아이디가 BGI. 백그라운드가 깔려있는 거 밑에다가 이제 2-1 출발선
4개가 들어가요. 2-1 출발선, 2-2 도착선, 2-3 요게 토끼, 2-4 밑에 있다고 이렇게 쓰는 거죠, 내가? 거북. 네, 각각 박스 안에 뭐 이미지를 이렇게 그냥 이미지만 쭉 넣으셔도 물론 개를 가지고 작동시킬 수도 있는데 확장성 기타 등등 때문에 제가 이미 그 박스를 사용하겠습니다. 박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다. 자, 그래서 그 아이디가 샵 F1 하나 만들고요. 출발해서 이미지는 SS 이미지 플래그 3. 설명은 출발. 이렇게 이미지를 직접 쓴다 이거죠. 이미지를 직접 쓴다. 나가주셨는데. 도착선도 마찬가지죠. 아이디가 F2. 거기에 IMG 탭 하셔도 나오죠, 이렇게. IMG 탭. 그러면 images 플래그 출발. 여기. 도착선. 출발선과 도착선. 그냥 토끼의 거북이 넣으시면 됩니다. 아이디가 R1, 탭, 네, R1, IMG 탭. 네, 그러면, 이미지스가 되겠고요. 이미지스 폴더 밑에, 레이서 03번. 얘가 토끼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리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어요. 도착! 거북입니다. 2-4는. 네. 아이디가 샵. 터틀이니까, 터틀. T1. 탭. IMG 탭. 해가지고, 이미지스 레이서. 레이서 06번입니다. 거북이 됩니다. 거북. 도끼와 거북. 그리고 이제 컨트롤 버튼이 좀 필요하겠죠? 게임 조작 버튼, 레벨. 밑에 이제 필요한 애들은 개까지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야, 중간에 저 싱크 맞춤을 좀 할게요. 자. 네, HTML을 일단 쭉 넣어보고 있어요. 박스 안에 박스들을 넣어가지고 조작. 그 제가 확장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이미지를 움직일 거니까 이미지만 넣어도 사실 되겠죠. 그런데 뭐 거북이한테 뭔가 이렇게 뭐 다른 거 확장되는 기능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요 박스 안에다가 장치를 해놨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되게 좋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확장성 때문에 기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데 확장 기능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럼 기본 기능을 만들 때 박스를 넣어서 만드는 게 확장력이 있다는 얘기죠. 요 안에다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가죠? 이거 주소 넣는데도 그래요? 이거 해도?
네, 지금 뭐 쉬는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요. 일단 한 스텝은 좀 쉴게요. 네, 그래서 여기 BGI F1, F2, R1, T1 해가지고 플래그 두 개랑 레이서 둘을 요 밖으로 나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레벨 게임 레벨 게임 조작 버튼하고 레벨 먼저 3번 게임 조작 버튼 게임 조작 버튼 네 게임 조작 버튼 박스를 네, 그냥 그 UL, LR을 사용할게요. UL의 ID가 BTNS, LI의 A의 HRF, 호피 출발. 이렇게 한게세 개다. 컨트롤 D. 도끼 출발, 거북 출발. 그다음에 처음으로. 요게 이제 게임 조작 버튼을 따로 만든 거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네, 그리고요 여기 게임 레벨 4번 게임 레벨 레벨은 클래스 레브 박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레브 레벨 박스 레브 박스 Lab box div 안에 select box 만들어 볼게요. select id가 label. 예? 여기에 밑에 옵션이 당연히 select 밑에 옵션이죠. select 밑에 옵션. 옵션에 이제 밸류가 좀 따라 붙겠지. 이게 레벨 7개니까 곱하기 7? 근데 여기 안에 내용이 중괄호 하면은 그 꺽쇠 안에 있는 데이터 넣는 게 중괄호거든요. 레벨 달러 그러면 1, 2, 3, 4, 5, 6, 7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나올까? 이렇게 탭. 안 먹네? 옵션, 아, 이걸, 잘못 썼어. 요게 7개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Select shop level 밑에 옵션 레벨. 중괄호는 그 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있어요. 달러는 1, 2, 3, 4, 이렇게. 7개면 1, 2, 3, 4, 이렇게 늘어가면서. 번호를 하나씩 붙여주는 게 항상 여기서는 달라요, 이 안에서는. 탭.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옵션 밸류. 레벨. 1, 2, 3, 4, 5, 6, 7. 그런데 여기 안에 이제 레벨 값을 우리가 여기다 써줘야지. 10. 그러니까 하나, 둘, 셋. 0.01초. 뭐 이런 식이에요. 0.01초. 9 하면은 하나, 둘, 셋, 0.009초, 0.008, 0.007, 0.006, 0.005, 0.004 레벨이 점점 시간이 짧아지는. 이따가 이제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뭔지. 요렇게 게임 레벨까지 맞춰보도록 하고요. 네, HTML을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네,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창에 뿌려지게 되는데, 그 결과 메시지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되겠죠. 마지막에. 4번 다음에 5번이죠. 5번. 맨 마지막에는 이제 결과 화면에서 뿌려주는 5번. 결과 메시지 창. 요거는 H 태그에 아이디가 MSG로 이렇게 만들고요. DIY 요한에다가 테스트 글귀가 좀 나오고. 네,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쭉 가겠죠. 한 줄씩 막 가겠죠. 네. 그 만든 거를 HTML을 좀 이제 조절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테스트까지 소스 푸시 좀 해놓고요. 옆에 거 맞춰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셀렉트 네임 같이 이렇게 자동 완성하면 나왔는데, 네, 네임은 지금은 사실 딱히 쓰지 않아도 되긴 해요. 이게 데이터를 읽어갈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백엔드 코드에서 레벨 똑같이 쓰시면 돼요. 아이디나 똑같은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름을 또 새롭게 짓지 않으셔도 돼요. 이 네임은 네, 백엔드 코드에서 읽어갈 때 쓰는 속성이에요. 네임. 아이디로 읽어가지 않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레벨을 딱 7개를 쓰시고요. 네, 그리고 얘를 이제 일단 띄워보면 HTML만 넣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줄줄줄줄 나오겠지. 이렇게. Racing game, start, finish, 이렇게 하고, 커피, 토끼, 출발, 구독, 처음, 레벨, 1, 2, 3, 4, 5, 6, 7, 그다음 테스트.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냥 한 줄에, 딱딱 하나씩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좀 조절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조절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제가 싱크 맞췄으니까 소스 옆에랑 한번 맞춰서 보시고요. 좀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HTML을 잘 넣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CSS. 요거를 넣는 CSS. 스타일이라고 했죠? 네, 스타일 있는 대로 가시는 겁니다. 스타일 있는 대로 가셔가지고 그냥 인터널하게 일단 다 집어넣을게요. 이 게임은 전부 인터널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타일 HTML 없앨 거 body UL 화형 태형 네. 이렇게 놓고 UL 자체 마형태형 말고 뭐 리스트 스타일 없애야 되죠? 근데 리스트 스타일 없애는 건 이따 저쪽에 가서 없앴어요. 이거 마진형 패딩형만 일단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 원래 오버플로우 히든 있잖아요. 근데 오버플로우 히든 아, 이건 나중에 줬어. 오프로 히든 넣어. 이거 제가 X축 히든 시킬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주지 말고요. 그 다음에, 그, 타이틀. 1번이겠죠. 1번. 타이틀. 타이틀은 샵 엠티트. 아이디가 엠티트. 이거인 건데, 폰트 패밀리를 아까 제가 복사라고 드린 거 있죠? 그 폰트 패밀리가 그거예요. 요거 다시 붙여넣기 했어요.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 60.
컬러 파란 계열로 할게요. 컨트롤 E. 그냥 적당한 색깔 넣으세요. 그냥 끌어다가 적당한 색깔 그냥 넣었어요. 저는 그냥 파란 계열로 넣는데 뭐 다른 색깔 넣으시면 상관없습니다. 교차 색깔 적절히 넣으세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K식 T색 텍스트 섀도우는 X축으로 2픽셀 Y축으로 2픽셀 블러 3픽셀 그림자 색깔은 샵777 이렇게 그림자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crashing gear 네,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신데?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인형씨 성공! 그 망이 문제였나봐요. 네. 가끔 망이 그럴 때가 있어. 우리 집도 인터넷 되게 느리거나 막잘안될때 있거든요. 그런 때 있더라고. 지금까지 한거 제가 CSS 넣은 것까지만 푸시 한번 할게요. 인혁 씨도 지금 그 GitHub 레이싱 게임 열어가지고 맞춰 놓으세요. 여기 내가 GitHub 어디다 놓을 때? GitHub 안 열어. 네, GitHub에 여기 들어오시면 JS 학습의 레이싱 PJ의 index.html에 이렇게 네 여기까지 했어요. 다 붙여놓으셔도 돼요. 지금 여기 타이틀 디자인 잡고 있습니다. 타이틀 디자인 지금 네 요거 잡아놨고요. 그리고 mt 그리고 얘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건 조금 이따가 놉시다. 그리고 전체 부모 메인 스테이지를 2번 메인 스테이지 샵 BGI가 된 거죠.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앱솔루트로 제가 위치를 잡을 거거든요. 포지션 렐러트 부모 자격을 주겠습니다. 부모 자격 위치 값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width 800에 50. 800 곱하기 600으로 해주시고요. background bg. background url images 밑에 있는 bg, bg 반복하지 말고, no repeat까지만. 얘가 800에 600짜리예요. 아, 800에 600은 아니구나. 600은 아닌데, 폭이 800이에요. 네. 그냥 상단에만 오게끔 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 네, 그러면 얘가 800 곱하기 600에 백그라운드를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오죠? 얘네들을 위치를 이제 좀 잡을 겁니다. 스타트, 피니쉬. 요 위치를 좀 잡아놓을게요. 자, BGI 밑에 DIV들이 쭉 있는데, 공통으로 이렇게 할게요. 메인 하위 공통. 샵 BGI. 밑에 있는 DIV들은 포지션 앱솔루트로 마음대로 위치 이동을 시켜줄 거고요. 각각 1번, 2-1번. 이게 출발 선. 이렇게 네 가지, 네 개잖아요. 컨트롤, 디디디.
도착선 2-3 토끼 2-4 거북 출발선은 샵 플래그니까 F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플래그는 위에서 243만큼, 243픽셀만큼 떨어지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착선 샵 F2는 위에서부터 243은 똑같고요. 243에 레프트가 655. L650. 픽셀 나오죠. 첫 번째 출발선이 출발선 도착선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까랑 그 비슷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그리고 토끼 거북이는 이제 밑으로 내리고 레프트 위치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맞춰서 토끼는 샵 R1 레빗입니다. R1 기억이 아니지. R1. 그래서 위로부터 400. 레프트는 0 해놓을게요. 이 레프트를 밀어서 움직여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값이 있어야 돼요. 맞춤합니다. 그리고 거북이 샵 T1. 위로부터 600, 좀더 내려가게 하고요. F10은 0. 네, 얘는 밑으로만 좀 내려가고, 레프트 출발선하고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600그 선을 얘가 싹 지나가는 순간,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습이 이래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하고요. 네. 이렇게 준비시키시면 되겠고요. 네, 요거 싱크 한번 맞추겠습니다. 네, 방금 푸시됐으니까요. 한번 옆에다가 놓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토끼 거북이, 그 다음에 이제 레벨 만드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네, 레벨 만드는 조작 버튼. 요 밑에가 3번의 조작 버튼 되겠죠? 3번 조작 버튼. 요 밑에 요거랑 똑같은 거, 게임 조작 버튼. 게임 조작 버튼. 네, 여기다가 샵 btns는 얘는 이제 화면에서 사라지지 않는 포지션 픽스드를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10, 뭐 퍼센트, 오른쪽에서부터 5%, 네, 퍼센트로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위드스는 150 픽셀, 하이트는 480 픽셀. 480픽셀.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고. 리스트 스타일, 나 점점점 없애고. 마크라고 찍힙니다. 그거 없애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가서 아마 버튼이 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토끼 출발, 거북 출발. 이걸 이제 동그랗게, LI를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LI를 동그랗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게임 조작 버튼. 자. 자, BTNS. 얘는 LI의 위드스 150, 150으로 할까요? 위드스 150, 하이트 150. 이 동그란 원 아까 보셨어요? 그 모양. 보더를 5픽셀 주시고요. 솔리드의 3, 66, 이런 색깔을 버튼이 아닌 보더에. 보더. 보더. 그리고 보더가 동그랗게. 보더 레디우스. 보더 레디우스. 50% 하면은 4분의 1씩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지죠? 이게 동그랗게 원. 그리고 글자 가운데 텍스처 렌즈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폰트는 그냥 일반 폰트를 쓸 건데, 라인 하이트 150 해야 되겠지. 폰트. 폰트에다가 쭉 잡아줘. 폰트 볼드 30픽셀은 플러시 스두 크줄 크하고 줄 상각 줄 간격은 차이에 50픽셀 맑은 보디 띄고 보디 맑은 띄고 보디 영어체는 버다나 버다나체로 들어가 그리고 BGC를 흰색으로 그대로 흰색. 마진 버튼은 20픽셀. 밑에 그 레벨 LI 하나다. 아 밑에 위는 게. 그래서 이제 동그랗게 나오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위드스 150, 하이트 150, 보더 5픽셀의 솔리드, 그 다음에 동그랗게 레디우스 50%, 텍스처 렌즈 그저 가운데 글자 크기는 볼드의 30에 150, 라인 하이트의 맑은 보디 볼드 하나,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 있고요, 되게 비춰지니까, 그 다음에 마진 버튼, 그러니까 밑에 LI 밑에마다 좀 밀어주고 동글동글 나오죠? 그리고 A 태그를 조정시 A 태그가 전체 다 늘려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샵 btn 밑에 A 한칸 먼저 띄웠습니다. 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 디자인 먹으러 위백하면 100픽셀이 아니라 퍼센트입니다. 하이트도 100 1빵빵 P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없고 TDN TDN 텍스트 데코레이션 done 컬러는 C333 이런 색깔을 먹고 있다가 마우스가 LI에 올라가면 글자 색이 싹하니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토끼 출발 거북 출발 처음 여기까지 싱크 맞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슈 푸시 네 HTML부터 쭉 얹어보는 거 물론 이제 현업에 가시면 사실은 소스 수정이 더 많다고 그랬죠. 뭐 밑바닥부터 만드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페이지를 따로 부분 페이지를 이렇게 다시 새로 만드는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를 막다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는 없어요. 대부분 기반이 탄탄하죠.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갖고 온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서 밑바닥부터 하는 걸 접근하다 보면 이제 원리적인 걸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나오게.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뚝뚝뚝뚝뚝 조금씩 커지면서 색깔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우스 오버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버튼의 마우스 오버시. 네. 그래서 샵. btns li 뽑아두면 li 자체에도 좀 주고요. bgc 라임색으로 라임색 하나 주고요. bdc 탭 그리고 트랜스폼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게 나옵니다.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1.1 조금 키우시면 돼요. 마우스 올라가는 게. 네, 그래 놓고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요. 일단은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네. LI. 그 다음에 A 태그. 아,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마우스를 누르고 있을 때 색깔이 빨개져요. 여기 보면. 빨개져요. 그래서 막 누를 때마다 빨간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를 여기다가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A 태그 색깔을 바뀝니다. 버튼 A 요소를 누르고 있을 때 여기 뭐예요? 콜론 액 이게 액티브예요. 요런 애가 따로 있어요. 액티브라는 거. 네. 액티브 자주 주진 않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샵 btns 밑에 있는 A의 액티브. 액티브 그죠? 요거죠? 액티브 올라가면 컬러는 빨간색 컬러는 레드.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쪽에 이제 올라가면 톡톡 커지는데 뚝 눌렀을 때 빨개지죠. 눌렀을 때마다 빨개지죠. 빨간 색깔이 나옵니다. 되죠? 이렇게 빨간색. 누르고 있습니다. 액티브가 누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처음에 A 태그에 대해서 호버, 액티브, 비지티드 뭐 이런 거다 했었어요. 방문 후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설정하는 게 A 태그에는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액티브.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 레벨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게임 레벨. 게임 레벨. 자, 여기까지 지금 나온 거고, 레벨만 이제 위로 올라가면 돼. 레벨, 요걸로. 레벨. 요렇게 생기게 하면 되죠. 이거 디자인 참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게임 레벨을 잡아봅니다. 게임 레벨. 여기 밑에. 게임 레벨은 몇 번으로 되어 있죠? 아이고. 여기 보면 게임 조작 버튼 밑에 게임 레벨이 4번이죠? 게임 레벨이 4번입니다. 4번, 게임 레벨. 네, 게임 레벨은 샵. 점 레브 박스. 레벨 박스를 포지션 액도를 통해서 위에서 3%, 오른쪽에서 5%, 이렇게 갖다 놓고요. 요것만 해도 일단은 옆으로 이동이 되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 레벨 여기 오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 레벨이 잘 보이게끔 좀 바꿔주면 되겠죠. 요거요. 레브 박스의 위치를 이제 이동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샵 레벨. 여기다가 위드스 150에 40, 하이트 40, 150에 40. 그 다음에 폰트 설정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어요. 24픽셀. 두께 볼드 안 하고 크기 24픽셀. 줄간격 안 하고 넘어가고. 밝은 어디? 2차, 두 번째, 1차, 2차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있으면 이게 되겠죠. 이것도 없으면 이거죠. 이것도 없으면 그냥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기본체 첫 번째 거. 근데 기본체 첫 번째 게 지금 맑은 모드이면 됐죠. 그냥 썼습니다. 레벨이 두 칸이 커진 거를 확인. 폰트 사이즈도 키워가지고 이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일단 맞춰놓고요. 이제 인터페이스가 전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정해놓으시면 되겠어요. 메시지. 메시지가 이제 통과하고 나면 나오는 메시지거든요. 자, 레벨까지 맞춘다. 레벨 박스 위치 잡고 레벨 자체의 크기랑 글자 크기를 조정해 줬다. 이렇게 해준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메시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토끼가 빨리 출발하고 올게요. 메시지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탁! 토끼가 승리하였군요. 나 역시 나이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중간에 떴죠. 네, 요런 메시지, 요런 메시지를 뿌려줘요. 메시지 뿌리는 바로 그거. 우리가 갖다 놓긴 했어요. HTML에 메시지를 미리 갖다 놨어요. 이렇게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그래서 그거를 맨 밑에다가 여기다가 뿌리. 결국 이 메시지가 이름이 뭐? 결과 메시지 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끝에다가 결과 메시지 창은 샵 MS 메시지 포지션 픽스 margin 0, padding 0. 지금 메시지가 H2죠. 다 없애는 거예요. width 1빵빵, width 1빵빵 %. 끝까지. 탑, 위로부터 40%. 그 다음, font size FG 52. 52 픽셀.
컨트롤 센터 가운데 오 컬러는 레드. 그리고 텍스트 섀도우 피쉘 X축으로 0, Y축으로 0, 블러 10픽셀 많이 보죠. 운동선. 이렇게 해놓고 메시지 그 가운데 쫙 뿌려주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테스트. 차라리 밝은 색으로 할까? 색깔을? 색깔을 밝은 색으로 할까? 밝은 색이 더잘 보이긴 한데 빨간색은 좀 죽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세게 하는 거죠. 이게 널리 퍼지면은요, 조금 약해져요, 사실. 그 넓게 퍼지게. 차라리 조금 안쪽으로 붙는 게더 나아요. 테스트. 색깔을 좀 밝게 했어요, 제가요. 네. 빨간색이 오히려 좀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으니까, 얘는 처음에 안 보여야 되겠지, 글씨는. 이 테스트가 중간에 나왔는데, 얘를 안 보이게 좀, 안 보이게, D, 디스플레이던, D. 처음에 안 보이게. 이거. 처음에 안 보이게. 우리가 처음에 안 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가 나왔을 때, 메시지 놓고 짠 하고 나타나면 됩니다. 안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 상태 완료. 준비 완료입니다. 그리고 저기 타이틀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상태고, 이렇게 게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게임 그 타이틀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게 좀 만들어 볼게요. 메시지는 디스플레이 넌 해줍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준비 상태가 되는 거죠? 게임 준비 상태. 디스플레이 넌. 그리고 타이틀을 움직이게 할 거니까 여기다가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요. 타이틀 키프레임. 타이틀 키프레임. MTT 밑에다가 그냥 편의상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요. Move. Move. 이게 키프레임. From to를 할게요. 두 동작으로. From은 뭐? Transform rotate minus 5도 scale 1. 요거를 똑같이 컨트롤 D 하세요. From to.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얘는 반대로 5. 스케일이 1.2. 약간 커지기. 양쪽으로 기우뚱 하면서 스케일이 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이시지 반반반. 애니메이션, 이시지 반반반.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름은 M of O. 시간은 1초. 이징은 is enough. 이거 말고도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징은요. 그리고 반복은 계속. 영원히 해체하지 않는 그룹, infinite가 되겠죠. infinite. 그리고 왔다, 갔다. 해체 경로. 방향은 alter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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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alternate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안 하면. 툭, 툭, from, 툭, from, 툭, from, 툭, from, 툭. 대체 경로가 없는 거죠. 대체 경로는 반대로. 그러니까 영원이나 횟수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가 된다고 했죠. from, 툭, 툭, from, from, 툭, 툭, from. 어? 네. 여기까지 맞춰서. 일단 소스 싱크 맞춰놓고요. 우리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게임 코딩을 이어서 해보기 전에 좀 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따 이어볼게요.